3. 대화와 직접 교신하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진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대중의 통념을 초월해서 대화와의 직접 대화가 필요한 것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대화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가이다. 왜 그러냐 하면 대화와 사람과는 그 의식의 차원이 다르고 교신의 수단인 파동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파동의 간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교신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교신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대안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라는 정보를 계속 보내오고 있으므로 각 사람의 감수 능력 범위 내에서 느끼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연격이 높은 자는 대안의 정보를 많이 느끼는 데 비해서 연격이 어린 자는 대화의 정보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느낌으로의 교신이 바로 양심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함에 있어서 항상 양심의 느낌을 경청하면서 살다 보면 점진적으로 확실한 교신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화와의 직접적인 교신의 한 방법이다. 그 다음으로의 방법으로 대화와의 교신을 위에서는 대화와 교신하는 수단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총존학의 이해와 본서의 내용으로 자신의 수련을 열심히 해서 자신의 파동 특성을 대화의 파동 특성에 접근시키면 자연적으로 양심의 느낌이 확대되고 확실성이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대화와의 직접 교신 능력이 현저하게 향상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간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대화와의 직접 교신이 이루어져야 인간 완성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주의해야 할 점은 육신을 갖지 않은 영계의 인간 지신들과의 교신하는 현상, 즉 접신 현상이 대화와의 교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것은 큰 착각이며 현상계에 사는 사람들이나 영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결국 그 정보 수준은 인간의 차원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계와의 교신도 현상계의 사람들과 꼭 같이 오염된 정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영매들의 영계 교신에서도 인간 이상 차원의 대화 정보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